믿는 이 반석 같은 고백에 의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사람들을 여러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장소와 건물을 위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장소와 건물은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 이 공동체, 이 공동체의 이 모임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비본질이에요. 뭐가 본질입니까? 교회 본질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사람들, 그 공동체가 본질이든 이 본질을 위해 그 비본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우리 예수님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자 그럼 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 사명은 첫째 사람을 키우는 교회예요. 사람을 키우는 형제 교회는 사람이 느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의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치를 거슬러 올라가는 영어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교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인으로 끝날 수 없어요. 우리는 교인으로 머무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교회가 꿈꾸는 사람을 건축하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형제교회 하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떠올라야 돼요. 이 시대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여러분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building building이 아니라 building people이에요. 건물을 건축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건축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건축하는 사람을 건축하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건축하는 여러분 우리가 투타운을 하고 우리가 여러가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자녀들만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다음 세대를 또한 키워가야 됩니다.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이 세상을 움직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UCIC 학교를 세우셨어요. UCIC 학교가 올해 10주년이 되나 됩니다. 10주년이 됐어요. 유시아의 학교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성장했냐면 여러분 유아들이 어린 유아들이 320명, 초등학생이 130명, 학생이 어린아이부터 5학년까지 지금 490명, 우리 교사들이 70명. 여러분 추중에 520명이 여러분 이 건물을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UCIC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자 사명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학생들 중에 이 어린 생명들 가운데 60%가 넘는 아이들이 인도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일부러 인도를 찾아갔는데 하나님은요, 그 인도를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교회로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UCIC를 향한 저의 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 중에 주지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리고 대통령도 나와서 저보고 취임식에 와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부탁받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늘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영향력 있는 제자로 끼워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은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교회는 sending capacity, 수용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sending capacity예요. 파송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몇 명의 사람이 모여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10명 있건 여기 100명 있건 여기 1000명 있건 여기 10,000명 있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므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교회는 교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왕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복음 들고 나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땅끝까지 나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큰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복음 들고